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2강 과거, 현재, 미래. 예, 이제 검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이름하고 부처님의 명호도 이름이란 뜻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1권의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마지막 이제 그 23번째 이야기인데 강의는 2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고요. 공선사 월인석보 대학의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 정진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1권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늘이 9월 첫째 주죠. 그래서 둘째 주까지 1권을 하고 다음 시간에 1권, 2권 전체적인 개요를 공부를 하고 3권을 새 책으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도록 그렇게 미리 총정리를 하고 세 번째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새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로 왔지. 어차피 여기 와. 응? 왜 또?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22강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월인석보의 그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의 이름을 성주 괴공 인간 수명이 최고로 길 때는 8만 살, 10만 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최고로 적을 때는 최저로 적을 때는 10살. 그리고 우리 팔상도 그림을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불교에서 자연 스님이 팔상도 그 강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연재를 하고. 그래서 팔상도 더 궁금하신 분은 현대불교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마지막 편. 이게 269쪽이 아니고 276쪽인데 제가 이걸 써놨는데 저장을 안 눌렀더니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이야기로 드디어 이 월인석보 1권이 마지막 장을 장식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겁 이름, 그리고 부처님 명호, 우리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겁의 줄임말이에요. 현재 겁은 그 현겁, 줄여서 현겁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명현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현겁의 부처님은 구루손 부처라고 하는데, 현겁 중에 출현해서 사리사 나무 아래에서 성불 했다는 부처예요. 그래서 바람은 브라흐만이고 성은 가섭이고 아버지는 이제 예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선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회설법에 4만 명의 그 비구 스님을 교화했다고 전해지는 현재겁의 이렇게 나요. 구루손부처. 깨지 마. 저기 뭐지? 마이크 꺼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숙고살님 반갑고요. 지난주 못 봐서 섭섭했어요. 두 분이 지금 양쪽의 기둥으로 그리고 요새 이제 유미미 선생님이 완전히 그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뤄서 이 수업이 굳건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이 수업을 지금 뭐 유튜브로 듣거나 이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꼭 공부하셨다는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겁은 지금 어질현 현명할 현자를 쓰는데 현재 현자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현겁, 명현겁, 현재겁 같은 말이고 현겁의 대표하는 부처님 이름 뭐라고요? 구루손불 또는 뭐 구류손불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 시대에 7분의 부처가 계셨다고 하는데 다 기억하시죠?
석가모니 부처하고 그 이전에 출연했다고 하는 여섯 부처를 합해서 일곱 부처인데, 처음에는 비바시불이라고 부르는 부처가 계셨어요. 장엄겁은 과거의 시대를 장엄겁이라고 해요. 파파라 나무 아래서 성불했고, 시기불은 이제 그 과거 부처신데, 푼다리 나무 아래서 성불했다고 하고, 비사부불이 세 번째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도 과거 장엄겁에 산화수 나무 아래서 성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구루솜불은 이제 현재겁에 출연해서 시리사수 아래서 성불하신 부처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구나함불, 이 부처도 현재겁에 출연해서 오잔파라 나무 아래서 성불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섭 부처님인데, 이구류 나무 아래서 성불한다고 하고, 일곱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 기원전 17세기 또 현겁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 북쪽의 카필라 성,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35세 보리수를 필발라수라고도 해요. 필발라수 아래서 성불하신 분. 이렇게 과거 7불이 계시죠. 고타마 부다가 석가모니인데, 이 고타마 부다는 그럼 어떻게 출현을 하셨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 왔어요. 인도의 카필라성에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그렇게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6년 동안 그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역사적인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응심불이고, 본래 부처는 태어나고 그 이제 열반에 들고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법심불, 보심불로 또 생각하기도 해요. 부처는 이런 법심불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툼으로 나타나심으로, 법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가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부처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출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연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부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삼세의 겁, 삼세의 시기가 있어서,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를 장엄겁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 장엄 시대에 일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시고, 현재를 현겁이라고 하는데, 현재겁에도 일천분의 부처님이 또 세상에 놔두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성수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일천분의, 그러니까 꼭 이제 삼천분의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그 출세한다, 놔두신다. 그래서 삼세 삼천의 부처가 출현한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불조통기라는 이제 책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겁에 각각 천불 열회씩 나오셔서 모두 삼천 열회가 되는데, 과거 장엄겁에는 화광부처부터 비사부 부처님까지 천분의 부처, 현재 겁인 명현겁에는 지금 말씀드린 구류손불, 구루손불부터 누지불, 누지부처까지 천분의 부처. 그래서 우리가 뭐 천불동이니 뭐 이런 말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절의 정각에도 삼천불 모셔놓은 곳도 많이 있죠. 미래를 성수겁이라고 하는데, 성수는 사실 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일광부처부터 수미상부처까지 또 천분의 부처가 세상에, 인간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중생을 모두 교화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불조통기에 나와요. 그래서 과거 장엄겁에 지난번에 우리 미래의 겁이
성주 괴공 20겁씩 있다고. 그래서 총 과거 시대 80겁, 현재 시대 80겁, 미래 시대 80겁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주 괴공 20, 20, 20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정리 요약할 수가 있고, 이제 부처님은 항상 성주 괴공 중에 세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유지되는 그 시기에 부처님이 이제 출현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나쁜 일을 하면 10살까지 줄어들고, 또 이제 좋은 일을 계속하면 8만 살, 뭐 8만 4천 살, 10만 살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시대에 중생들과 인연이 있는 부처님이 출현을 하시는데, 우리와 인연이 있는 부처님은 일곱 번째 부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 전생에 우리 공부했었듯이 연등 부처님이 또 이제 낳으신 적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를 현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에 하시는가? 현겁에서 많은 현인이 나타나서, 현재 시대에 많은 현명한 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명할 현자를 써서 현겁이라고 한다고 대지도론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곱 분의 부처님이 이어서 나오시고, 또 금세 부처, 현재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법 말법을 거쳐서 법이 이제 소멸하는 그런 모습을 밝히고, 또 이것을 이제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 다음에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미륵 부처님이 또 이제 도솔천에서 화성하생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운주사에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이제 언젠가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누지불이 나와서 성불을 하신다. 그리고 수명이 이제 줄어들어서 100세에 이르렀을 때, 요즘 우리가 100세까지 살고 있죠. 네 번째 석가모니 부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데, 본래는 수명이 1만 살이었대요. 근데 중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제도할 그 근기와 인연이 없고, 100세에 이르러서 이제 이 현겁 말기에 이제 괴로움이 아주 심함으로 이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낳으신 것이다. 이렇게 대지도론에 나와요. 그리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8만 4천 살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금륜왕이 이제 또 나와서 사천하는 세계 전체를 얘기해요.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데, 이때 전륜왕은 전륜성왕의 줄임말이죠. 칠보, 일곱 가지 보배를 다 성취를 하는데, 8만 4천살에서 8만 살이 됐을 때는 다섯 번째 미륵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신다. 그리고 이제 쌍카 전륜왕 시대에 미륵보살이 도솔천궁에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가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듯이, 바람은 그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은 수범마고 엄마 이름은 법마발제로 화생을 해서 이제 태어나신다. 그리고 시두말성 바깥에 금강으로 장엄된 꾸며진 도량에 나아가서 용화수, 용화나무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받아서 도를 이루신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도 팔장부에 보면 설산수도 한 다음에 뭐 수화항마 나오고, 그런 이제 수화항마 부분이 여기 미륵부처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미래를 성수, 별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성수는 별자리 이름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에 출현하시느냐. 과거 칠불은 과거 장엄겁에서 현재
인형겁, 명형겁 다 같은 말이에요. 걸쳐서 출연하시고 7분의 부처가 계시고 아까 봤듯이 이름이 다 다르죠. 과거 시대에 91겁에 비바시불이 계셨고 31겁에 시기불, 그 다음에 비사부불 세 분의 부처님이 과거 91겁부터 31겁에 계셨대요. 그리고 현재겁에는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불 네 분이 이제 나타나실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미륵부처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겁은 시간, 시기, 시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조금 쉽죠. 이제 시간이 시대가 변하고 부처님이 나타나는 인연은 그 세계의 중생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악업을 짓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지금도 부처님이 출세를 하셔야지 될것 같죠? 지금 이 세상에. 그런데 왜그 부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열애라는 말이 나오고 부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열애라는 뜻은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타타가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수 김국환이 타타타라는 노래 불렀을 때이 타타가타를 줄여서 타타타라고도 하거든요. 부처의 노래예요. 그 유행가가. 그래서 이 타타가타는 타타가타 이렇게 띄어써서 생각하기도 하고 타타아가타 이렇게 이제 또 띄어쓰기를 해서 두 가지로 뜻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타타는 여시, 여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가타는 가타하고 가다하고 비슷하죠? 가다라는 뜻이 있고 아가타는 도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애를 여여하게 오신 분 또는 여여하게 가신 분 여여한 진리에 도달하신 분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의 뜻만 타타가타냐 타타아가타냐 이두 가지만 오늘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도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타타 아가타는 지금까지 부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열반에 피안에 가신 분, 진리에 도달하신 분 그렇게 뜻이 되고 여실이 오는 자, 진여에서 오는 자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진여 세계는 진리의 세계인데 진리를 깨치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드시는 그래서 부처와 같은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부처 미륵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할까요? 우리 이그 수어 저기 교재에 미륵을 메달리아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죠? 메달리아. 그래서 왜 메달리아라고 하느냐? 메려리아라고도 해요. 근데 산스크리트가 마이트레아예요. 그러니까 메달리아지만 마이달리아, 마이려리아 비슷하죠. 마이트레아. 응? 그래서 자비로운 분, 그래서 자씨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미륵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륵부처라고 하기도 해요. 미륵을. 현재는 윤회 마지막 일생을 도솔천에 설법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륵, 마이트레아의 그 어원은 자비, 우정, 이런 걸 나타낸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미륵의 존재가 나타난 경전은 숫다 니빳다라고 해서, 이 이제 브라만 출신의 16 수행인의 한 사람으로 이 미륵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은 다음에 이제 스님이 비구 스님이 된다라고 이 수다니빠따에 나와요. 그래서 미륵 보살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구나라는 걸 오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의 역할은 이 수다니빠따라든지 초기 경전들에서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예언. 우리는 불교식으로 이 표현을 수기한다라고 써요. 예언한다를. 그다음에 대승경전 발달 후에는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보살의 모습으로 이제 한 차원 높아지고 대승불교 교리를 설법하는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설정이 돼요. 요번에 제가 인도 라다크에 갔더니 그 미륵보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세음보살의 그 정병을 들고 이렇게 입상으로 서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이제 그 티벳절의 벽화, 그 다음에 조각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미륵 육부경에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질 때는 이 미륵이 거의 이제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그 이제 위상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미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교화가 돼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뭐 이러다가 점점 보살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위상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승경전들 또는 초기 경전들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또 교재에 선정 우리 육바라밀 다 외우시죠?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뭐죠? 정진, 선정, 지혜인가? 거기에 이제 선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월인석보 2권에 육도는 육바라밀이에요. 육도 윤회할 때는 길조자를 쓰고 이 육바라밀은 건널도자를 써요.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이다. 보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을 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불교의 지혜로 남을 가르치는 것을 보시. 그러니까 뭐이 월인석보에서 보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과 법을 보시하는 것. 지금 우리는 서로 법을 보시하는 것을 주고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계는 경계를 지니는 것, 계율을 지니는 것, 그다음에 인욕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이제 참는 것, 욕된 일을 참는 것, 그다음에 정진은 정성으로 부처 도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다음 빨간 글씨로 쓴 선정이 중요한데 선정은 마음을 적정하게 생각하여서 일정하게 하는 것. 요말 조금 어렵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도록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쭉 집중을 해서 몰두하는 그런 정신 집중의 상태를 선정이라고 한대요. 요즘에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많이 쓰는 게 명상이라는 거. 무슨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남방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지혜는 못 아는 데 없이 알지 못하는 거 없이 꿰뚫어서 다아그 햇빛이 이렇게 쭉그 음지를 관통하듯이 그렇게 어둡거나 뭐 깜깜하거나 그 지혜를 이제 모르는 것을 암흑에 비교하잖아요. 이제 아주 꿰뚫어서 관통해서 비추는 것이 지혜. 그리고 육도의 바라밀 이 도는 건넌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안에 간다고 하죠. 저가제가 피안이에요. 접히자 가장자리 안자 해안 할때 안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를 이승을 차안 이 가장자리에 살다가 그저 가장자리로 건너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피안에 건너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태어나고 면서부터 살아서 죽는 것은 인역가시오. 이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생을 인역가시라고 했어요. 차안 이번 생을. 그다음에 번뇌는 이제 그 번뇌의 강 물이요. 번뇌는
이쪽 그 강가에서 이제 저쪽 강가로 가는 거. 열반은 저녁과, 그러니까 저쪽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수행은 닦아서 행할시라. 그러니까 닦아서 그 이제 닦을 숫자죠. 그 다음에 직접 실천할 행자예요. 닦아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이런 말들이 오늘 좀 어려운 말들이겠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석고상전에도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것도 보시직의 인욕정지는 복이라고 얘기했고, 선정지혜는 지혜. 그래서 이것은 보살이 행하시던 중생을 이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직의 인욕정진까지는 복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 대웅전에 그 큰법당에 가면 복전함 있죠? 그 복밭이라는 거예요. 복밭을 닦는, 복밭을 농사 짓는 거를 이제 복전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주돈을 넣는 걸 복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원래는 내가 복을 농사 짓듯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짓는 것. 그래서 그걸로 내가 정성껏 뭐 재물을 마련해서 재보시를 하든, 저처럼 뭐 공부를 평생 동안 해서 무슨 법보시를 하든, 이것까지가 복이라는 거고, 선정하고 지혜는 이제 같이, 아까 말했듯이 선정은 영어로 하면 집중한다는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는 반야죠. 그 반야는 이제 그 지혜바라밀이라고 해서 보살이 하는 것이에요. 보살이 중생에게 행하는 것을 선정과 지혜의 경지라고 한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보시직의 인욕정진과는 이제 중생이 할수 있는 거라면, 선정과 지혜는 이제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서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단한 그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요 모습이 지금 이게 전생에 석가모니가 이제 천해 보살이었을 시절에 연등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장면, 그리고 이 소원왕후를 위해서 세조 부자가 이렇게 월인천광지국 석보상절 월인석보를 써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모습을 그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22번, 다음 주까지 하면 23번에 걸쳐서 이 일권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공덕만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 했던, 뭐 바빠서 가끔씩 빠지셨든, 이 참여하신 공덕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고 또 발언하는 그 사람들과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양대군이 엄마 소원왕후를 이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 굉장히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뭐라고 할까? 일권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하이라이트 백미들을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금상은 세조예요. 지금 제일 높은 사람 세조가 편찬하여 기술한 석보상절을 좌성왕비 정희왕후 세조의 부인이 함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열매 그 과보,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 그 이르도록 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발언문 위패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인천강지국 제1과 석고상절 제1로 시작했던 이 월인석고 1권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사실은 2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막 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받아보실 수 있고, 봉선사 봉양가에도 갖다 놓으라고 할 거고, 인터넷 뭐 교보문고 같은 데에서도 사실 수가 있어서 셋째 주부터는 우리가 그 어려운 12번의 출판사를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석고상절 3권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도리천에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계속 불교의 우주관 공간을 우리는 여기 남선부주에 있고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 있고 그 도솔천 아니고 도리천이에요. 33천 도리천에 선덕여왕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불교의 우주 욕계 육천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좋은 숙보살님 정봉길 보살님 벌써 세 번째 듣고 계시죠?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저도 볼 때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욕계를 이렇게 그렸으면 그 위에 또 색계의 하늘과 무색계의 하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요 그림도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선부주 살고 있고 이제 이 수미산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산이 있고 중간에 사천왕 하늘 꼭대기에 도리천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인석고 1권에서 공부한 거는 이 이제 도솔레이 도솔천에서 석가모니 이제 요거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요거서부터 어쩌면 이제 그 저기 2권에서 나올 건데 다음 시간에 이 2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정리 요약을 해드리고 이어지는 새책 3권으로 넘어갈 그런 계획이니까 새로 모시고 오는 도반님들도 다음 시간부터 다 들으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2권에 이제 이 비람강생 부처님이 여기 마야 부인 오른쪽 그 옆구리에서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시고 아홉 용이 물을 토해서 이제 이렇게 씻기시고 이렇게 천신이 옆에서 호위하시고 또 예경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죠. 네.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2권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1권을 이제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다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잠깐 쉬셨다가 지금 몇 분인가요? 42분이니까 50분에 다시 조금 늦게 오신 조은숙보살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보고 1시 5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3번째 이야기. 우리가 미리 이제 PPT로 예습을 했으니까 그냥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겁 이름과 부처님 명호. 월인석보 이제 마지막에 1권이 108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다빈치 코드, 이제 수수께끼 뭐이 정도의 뜻이에요. 이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월인석보 제1권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아, 총 108장임에 주목하세요. 불교에서 108의 의미는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특별하죠. 108번뇌, 108염주, 108배. 뭐 굉장히 친숙하고 대표적인 이제 불교의 숫자예요. 우리 그 이제 머린석보 제1권과 이제 합해져서 이어지는 머린석보 제2권은 1권, 2권이 합해져서 책이 한 권이 됐거든요. 79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이렇게 1권, 2권을 합해서 만들려면 뭐 100장, 100장 비슷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왜 2권은 얇게 만들고 1권은 두껍게 만들었을까? 1권은 114장이고 이제 그 반으로 이루어져서 229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1권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108장으로 끝나고 2권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인천강지국의 그 1권의 그 10장, 11장 내용이 이제 석보상절 그두 번째 권, 2권의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2권 7장까지 하고 1권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108장으로 일부러 아주 애써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다시 말해서 1권은 일부러 108장으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게 월인천강지국 제1, 석보상절 제1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총 108장 이렇게 썼어요. 108장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108장으로 맞추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세조가 강력한 그 108배의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극락왕생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8배에 해당하는 108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바람으로 월인석보가 조선의 대장경이 되기를 귀심기명하는 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누구라도 일심으로 108배를 여러분 다 해보셨죠? 해본 사람이라면 이 108의 의미를 그냥 지나치게 되진 않죠. 또 가볍게 여기지도 않죠. 108, 그 중에서도 이 108번뇌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108인가? 안이비 설신의, 이걸 육근이라고 하죠. 색송향미촉법을 육진이라고 하죠. 또이 육경에 대한 번뇌와 과거, 현재, 미래가 육근, 육진, 육경, 곱하기 3 하면 108이 된대요. 이거 아셨어요? 어떻게 풀이한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이 108가지일까요? 108가지보다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또 84,000 번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오늘이 제일 나이가 많죠. 제일 살아온 날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록새록 새로운 괴로움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84,000 개도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다는 뜻으로 108번뇌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세 가지 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롭다. 일체 개고, 일체, 모든 것이 모두 개, 뭐 괴로울 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괴롭다는 인식에서 불교의 세 가지 진리가 출발을 하죠. 그리고 세조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단종을 죽이고 세조라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신하들, 사육신, 생육신 할거 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돼서 행복했느냐? 왕 노릇은 14년밖에 못했어요. 아버지 세종은 3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도 못하는 세월 동안, 피부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무슨 뭐 오대산 상원사에 가도 그 속리산 법주사에 복천암에 가도 그 문수동자가 그 이제 등목 목욕을 시켜주면서 피부병을 이제 그 낫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문둥병에 해당될 만큼 그 굉장히 극심한 괴로운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그 세자가 20살에 갑자기 뭐 낮잠 자다 죽었다든가 뭐 하여튼간에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미 세조는 살아생전에 자기의 병 그리고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서 지옥의 경험을 다 했다고 그 벌을 다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 나라의 기반은 엄청 잘 다져놨어요. 그렇게 이제 그 조선이 그 건국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힘이 셌는데 신하들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런 대의 명분으로 이제 많은 신하를 죽게 하고 고통과 번뇌의 삶을 이제 14년 동안 살다가 죽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백팔번뇌를 소멸하고 참회하는 108배의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1권은 108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108배의 마음이 이 월인석고 1권 글귀마다 배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과연 그런지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월인석고를 다시 첫 페이지부터 정독하시고 함께 108배를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 너무 요번 여름에 더워서 그동안은 삼베를 하고 그 대신에 아침에 만보 걷기를 했어요. 저는 만보 걷기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108배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제가 터키에 가면 이제 수영을 계속 다시 할 건데 수영도 저는 아침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전부 다 저는 그게 108배의 마음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108배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9월이 돼서 이제 저도 다시 108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겁이름과 관련 부처님 명호 요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권 마지막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는데 그 3세 겁의 이름 그리고 현재 겁, 미래 겁의 부처 석가모니와 미륵 부처겠죠.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 요 원문은 오늘도 임유미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지나간 과거의 겁 이름이 장엄겁이요, 현재의 겁 이름이 선겁이요, 아직 오지 않은 겁의 이름이 성수겁이다. 이 선겁의 첫 부처는 불우손 열애이시다. 여는 같다는 뜻이니 본래의 맑은 성품이 가시지 않고 처음같이 있는 것이요, 레는 온다는 뜻이니 열애는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세간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시다 하는 뜻이다. 정각은 바르게 안다는 뜻이니 그릇되게 알면 외도요, 바르게 알면 부처이다. 네, 오늘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부처님은 다 많이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열을 뭐라 그랬어요? 같을 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다는 뜻인데 뭐가 같냐? 본래 맑은 성품이 없어지지 않고 가시지 않고 처음같이 그대로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 하죠. 처음에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제 정각, 여기 그 이제 바른 깨달음, 이제 그이 열반에 이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그렇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본래의 초발심이 시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처음 그대로 있는 것.
우리가 결혼 하기 전에는 뭐그 100년 서약을 하죠.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뭐 아플 때나 뭐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함께하고 그 이제 아끼겠다고. 그러나 뭐그 수십 년이 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가 어렵죠. 그건 여가 아니에요. 여는 본래 그렇게 첫사랑 할때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처음같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여라고 해요. 인생에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열의 레는 뭐냐? 올레자잖아요. 온다는 뜻인데 열에는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열애이다. 이 열애가 그냥 받들려 올래 이러면은 뭐 아무 뜻이 없잖아요. 뭐가 갖고 뭐가 온다는 거냐? 근데 여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발심한 그 마음 그대로 초심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 래는 초심 그대로 정각의 깨달음을 가진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우리 중생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그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것이 래. 그래서 열애라는 거예요. 이 열애라는 뜻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그 책에서 이게 지금 몇 페이지예요? 279쪽에서 꼭어그열번 읽으셔서 내가 외워서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루솜불 우리 아까 봤던 거어뭐 이렇게 어렵게 써 있어요. 구루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쿠라 쿠찬다 붓다 이거의 이제 음사예요. 과거 일곱 분 부처 중에 한 분이고 성겁 중에 출현해서 시리사수 나무 아래서 청성불했다고 하고 우리가 공부한 뭐 비바시불부터 석가모니 불 과거 칠불 이야기 나오고 월인석보에서는 장원겁인 과거 시대에 등장하는 앞에 세 부처가 빠지고 현겁의 불우손불부터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인석보는 굉장히 고려대장경 전부를 가지고 이렇게 액기스만 뽑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생략이 심하고 석보상절의 절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건또 엄청나게 자세해요. 이 열의 뜻 같은 건 그거는 상이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자세히 할건 자세히 할 상. 이렇게 그 덜어 생략해도 될 것은 절약할 절. 그래서 석보상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네 번째 부처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 미륵 부처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의 뜻을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본래 성품을 가지고 처음 그대로 지닌 채이 세상에 오셔서 정각을 이루신 분. 정각을 이루면 부처, 이루지 못하면 외도. 우리가 외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죠. 외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날마다 자기 마음의 등불을 켜시고 법등명 자등명 해라 이렇게 이제 임종에 말씀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나에게 등을 밝히세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둘째 부처님 읽어주세요. 둘째는 분화 한문이 불이시고, 셋째는 가섭화불, 넷째는 석가모니 불이니, 우리 스승이 넷째 부처이시다. 다섯째는 미륵둔불이 나실 것이다. 메리려랴를 잘못 일러 미륵이라 하니, 메리려랴는 자시라 하는 뜻으로 다른 일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다. 네, 이거 메리려야를 잘못 일러가 아니라 메리려야를 다른 말로 미륵이라고 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려야는 마이트레야인데 자비로운 분, 자씨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잖아요. 이 자자를 다른 이를 가 없이 여길 자예요. 그래서 열악발고라고 하거든, 자비를. 그래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가 없이 여겨서 즐거움을 주는 거. 그다음에 비는 슬플 빗자인데 괴로움을 빼어주는 거. 그래서 열악발고를 자비라고 합니다. 월인석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씨의 음사 메리려야 보다는 미래의 그 부처 미륵을 이제 올바른 이제 표기라고 본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트레야의 음사인데 이제 다른 말로 메리려야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린석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팔만대장경에서 액기스만 뽑았기 때문에 그 경전마다 조금씩 다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대도 다르고 이제 그 학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5세기 이 머린석보를 쓴 사람은 불교에 대한 이 마이트레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과거 칠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더 많은 경전을 봤다는 그러한 단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장원겁 시절에 그 현세 부처 석가모니 그다음에 미래부처 미륵불의 전생 이야기를 또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어주세요. 지나간 오래된 겁에 불사불의 시절에 두 보살이 계셨는데 한 분의 이름은 석가모니이시고 한 분의 이름은 미륵이시다. 석가는 자기의 마음이 다 읽지 못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다 읽고 미륵은 자기의 마음이 다 읽었어도 제자들의 마음이 다 읽지 못하니 불사불이 여기시되 하나의 마음은 쉬 고치려니와 모든 마음은 빨리 못 고칠 것이다 하여 석가보살을 빨리 성불케 하리라 하여 설산보굴에 들어가 화선정에 들어가 큰 광명을 펴고 계셨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 현세 부처를 이제 석가모니하고 미륵하고 둘 중에 불사불이라는 부처님이 이제 정해야지 될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를 우리 이 저기 현세 부처님으로 정했냐면 석가모니는 자기의 마음이 다아그 수행에 어떤 끝까지 그 경지에 가서 다 익숙해지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의 마음, 그 교화하는 중생의 마음은 다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륵은 자기의 마음은 다 이제 그 수행의 끝까지 갔지만 제자들은 아직 덜 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리와 이타의 정신을 얘기하는데 석가는 자리보다는 이타에 중심을 둔 수행을 했고, 미륵은 자리에 중심을 두고 이타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두 번째로 했을 때, 자리보다는 이타에 수행을 한 석가를 훨씬 더 이제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해서 현세의 부처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왜 석가와 미륵 중 석가가 현세의 부처로 낙점되었는지 서술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스승보다 제자들 교화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상구보리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화 중생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다시 네 글자로 줄이면 저는 이제 자리 이타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보살에게도 깨달음의 과정은 한번 깨닫고가 아니라 계속 돈호한 다음에 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석가보살이 약을 캐러 가서 보시고 기뻐하며 믿고 공경하여 한 발로 고추 뒤집어 서서 불사불 부처를 향하여 손을 고추어 합장하며 한마음으로 밤낮 이래를 꼼짝도 하지 않고 대성으로 찬탄하였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불사불 같으시니 없으며 지방 세계에도 또 비교할 이 없으시니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는데 일체 불사불 같으시니 없으시다. 석가보살은 이렇게 하심으로 아홉의 큰 겁을 건너뛰어 성불하셨다. 네, 아까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불사불 부처가 그 화해 동굴에 가서 이제 그 계셨다. 화선정에 들어가 큰 보굴에 들어가 화선정에 들어가 큰 광명을 펴고 계셨는데 이 석가보살이 그 이제 약초를 캐러 가서 그산 속에서 그 선정에 들어 있는 이 불사불 부처를 보시고 기뻐하고 믿고 공경해서 한 발로 섰대요. 한 발로 고추 디디고 서서 이제 합장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밤낮을 24시간 일주일 동안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개송으로 찬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하늘 아래 불사불 같으시니 없으며 시방 세계에도 또 비교할 이 없으시니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는데 일체 불사불 같으시니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찬탄을 했더니 아홉 개의 큰 겁을 건너 대겁을 건너서 성불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보살이 석가모니 부처가 됐다는 소리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세요. 그때 석가보살은 중생제도함을 마음이 크심으로 제자들이 마음이 있고 미륵보살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 많으므로 자기의 마음이 익었던 것이다. 선정은 다음에 풀이할 것이다. 그래서 선정은 다음에 풀이할 것이다. 그래서 선정이 아무리 지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그 프린트 저기 PPT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 조금 문장이 여기에서 그저기 석가보살은 중생 제도할 마음이 하실세 중생 제도 하물이 아니라 제도할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때 석가보살은 중생 제도하는 마음이 크심으로 제자들이 마음이 있고 미륵보살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 많으므로 자기의 마음이 먼저 익었던 것이다. 선정은 다음에 풀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월인천강지국 제1, 석보상절 제1, 총 백발장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선정은 다음에 풀이해 놓는다고 다음 책의 계속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권이 끝납니다. To be continued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럼 바로 정작 제2학원에 선정의 뜻이 들어있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석가모니의 그 석가시에 대한 유래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책을 마무리할 때 일권에 대한 주석은 일권에서 쓰고 끝내야 되지 않나? 얼마나 108장에 맞추려고 애를 썼는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서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제1권은 108이라는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끝인 듯 끝이 아닌 끝.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권으로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의명분이기도 한다. 그래서 1권과 2권이 합편돼서 한 권으로 1권, 2권이 묶어서 이제 그한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 책을 낼때 1권과 2권을 한 책으로 묶었던 것 같다. 언제쯤 몇 권의 선정에 대한 풀이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이렇게 제가 이것을 끝내고 아까 그 PPT에서 월인석보가 2권 7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맺는 글, 108배의 가피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제 1권 한번 쭉 목차 보고 공부할 거고, 또 2권 목차 보고 이어지는 내용 쭉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공부 거기까지 하고 세 번째 주에 서포상절 3권을 가지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중에 전화하신 그 분이 저기 우리 출판사의 대표 무구 스님이세요. 지금 책을 열심히 오늘 중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 통화를 쉬는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또어어이 일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이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조선대장경 교종본찰 봉선사 그 세조와 정향으를 위한 광릉 그리고 정향으를 모신 봉선사 큰법당 뒤에 개건당 사실은 조사당이 원래 개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봉길 보살님이나 조은숙 보살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개건당을 새로 만들면서 조사당하고 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봉선사에 가시면 꼭 개건당에 한번 들려서 세조와 정희왕후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다 불타서 족만 남아있더니 봉선사를 중창하신 정문수행 보현행 그다음에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그 영정사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극락왕생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진짜 이 공부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만나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종종 스님께 이 책을 추천사를 써주셔서 새 책, 그걸 가지고 가야지 될지도 몰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제 유튜브로 제가 미리 녹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우리 월인석보 방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이뮤미 선생님, 정봉길, 조은숙 보살님, 김숙, 원수연 보살님, 고맙습니다.